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채란 아빠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원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본능이니까요. 그리고 간혹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노력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날로 먹는다 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꼭 그런 생각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기부여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다이소에서 이런 거 하나 사왔습니다. 보름달 조명이라네요. 고무장갑 사러 갔다가 뭐 겸사겸사... 네. 표면이 울퉁불퉁한 게 꼭 달 표면 같기는 합니다. 오칠도 해야 하고 물사포질도 해야 하니까 전기 부품은 따로 빼서 어디다 잘 놔둡니다. 시작 화면에서 인간의 욕망이니 뭐니 거창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이소에서 이거 보는 순간 보름달 조명 하나 사놓고 매일 소원이나 빌어야겠다 싶었죠. 날로 먹는데도 정도가 있다고요. 동기부여와 시너지 효과라니까요. 무슨 감자 같네요. 완성했습니다. 맛있는 감자. 감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감자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을 만들어야 하니 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감자 봤습니다. 물사포질로 표면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야전에서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실제로 보름달이 얼마나 밝은지 아실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병 진급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보름달이 엄청 밝았었죠. 그런데 하필 그날 군대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보름달에는 옥토끼가 살죠. 그래서 저도 옥토끼 한 마리 키우려고요. 옥토끼를 실제로 그리려니 좀 막연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네요. 베이스에 사용한 생쥐를 이용해서 옥토끼를 그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형태만 있으면 되니까 느낌 받는 대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쥐가 마르기 전에는 색이 안 보이는데 대충 감으로 그려야 합니다. 근데 잘 그려지고 있네요. 왜냐면 제가 미래에서 얼룩 같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옥토끼입니다. 붓자국 때문에 토끼가 인위적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물사포질로 경계를 좀 뭉개주겠습니다. 뭔가 얼룩으로 형성된 듯한 느낌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자기만의 보름달이 생기면 매일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인류의 행복과 평 표면에 생쥐를 발라줄 건데요. 붓으로 바르면 아무리 잘 닦아낸다고 해도 틈 사이사이에 옷은 닦아낼 수가 없으니 달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옥토끼의 모양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솜으로 살짝 찍어서 문지르듯 바릅니다. 딱히 비유할 표현이 없네요. 그냥 문지르듯 발라줍니다. 뭐 조명 하나 만드는데 굳이 오칠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옷이 살균력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옷은 해충이나 균에게도 굉장히 독한 물질이기 때문에 오칠 표면에 묻은 균은 살 수도 없으며 벌레들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물질입니다. 네, 소원 비는 건 둘째치고 벌레들이랑 같이 자기 싫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누가 들으면 움막에서 사는 줄 알겠네. 완성했습니다. 나만의 보름달이 완성되었습니다. 불을 좀 꺼볼까요?
무슨 소원을 빌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네요. 뭐가 좋을까요? 이티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야, 요즘 아무 때나 그렇게 손가락 갖다 대고 그러지 마. 다들 민감해 요즘. 응, 그래,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소원을, 무슨 소원을 빌까요?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안녕하세요.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요즘 EMS 업무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언제 한번 연락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도 올해는 착하게 잘 살았어요. 드론 남는 거 하나 있으면 갖다 주세요. 네. 이 사람들이 소원을 빌 시간을 안 주네. 또 뭐야? 응, 그래, 키키 새벽 배달 가는구나. 요즘 물량 많이 늘었다면서. 그래, 쉬엄쉬엄해. 못 망가진다. 톰보 잘 있지? 안부 좀 전해줘. 응, 그래, 수고해. 이건 또 뭐야? 여기 쪼커 없어요. 고담시로 가보세요. 소원 비는 건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달의 자전속도랑 공전속도가 같아서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다는군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어렵게 어렵게 자료를 구해서 달의 뒷면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달의 뒷면을 보게 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850건의 논문과 3,400장의 사진 자료를 분석해서 재현해낸 달의 뒷면을 공개합니다.